로또 주렁주렁에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과연 오늘 만날 귀여운 동물 친구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얘들아 일어나, 유라 또 왔어. 안녕. 우린 준비 완료. 쟤는 누구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킹카주 땡그리예요. 우리 땡그리는 달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땡그리 밥 먹을까? 아이, 귀찮게. 어? 이게 웬 꿀물이야? 자, 보시면은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긴 혀로 이제 벌집 같은 데 혀를 넣어서 꿀을 다 훔쳐 먹어요. 우와, 그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허니베어라는 별명도 붙여져 있고요. 안녕, 킹카주 반갑다, 크롱. 근데 너 혼자 다 먹냐, 크롱? 나도 먹고 싶다, 크롱. 벌써 다 먹었네. 그럼 다시 잠이나 자야겠다. 뭐 먹고서 바로 자는 것 봐. 우린 원래 야행성이라 낮에 자고 밤에 움직여. 어? 근데 라쿤 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들켰다. 어서 먹어야지. 우와, 나 얘 누군지 안다, 크롱. 너구리다, 너구리. 너구리랑 닮았지만 얘는 라쿤이라고 하는 동물이야. 우리 한번 라쿤한테 먹이를 줘볼까? 좋다, 크롱. 나도 해보고 싶다, 크롱. 내가 먹이를 가지고 왔다. 라쿤 먹어봐, 크롱. 우와, 크롱 멋쟁이. 우와, 라쿤은 손을 이용해서 먹이를 먹나 봐요. 네, 맞아요. 라쿤은 이제 손을 굉장히 잘 쓰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손에도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이 애기 라쿤은 최근에 이렇게 사료를 먹는 습관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밥을 손으로 잡아서 먹고 있고요. 우와. 한번 직접 줘보시겠어요? 네, 해볼래요. 손바닥에 그냥 먹이를 주시면 되시고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부부가 가자. 엄청 잘 먹는데요? 잘 먹어야 유라 언니처럼 예뻐지죠. 먹이를 주면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엄청 온순한가 봐요. 아니요, 생각보다 온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먹이 먹을 때만? 네, 먹이 먹을 때만. 음식 나눠주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댔어요. 우와, 엄청 귀엽다. 완전 아기네. 그러게, 크롱. 크,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엄청 커질 것 같다, 크롱. 어때? 라쿤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니, 얘들아? 응, 엄청 좋다. 여기 매일매일 오고 싶다. 나한테 반했군. 근데 나보다 더 귀여운 친구가 얼마 전에 왔지 뭐예요? 자, 이 친구는 친칠라 5월이에요. 아~ 네, 이렇게 한번 등을 쓰다듬어 보시면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뭐랄까, 계속 만지고 싶은 그쵸? 그런 촉감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러운 없는데? 털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 모피로 많이 사냥을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멸종위기 전까지 처해졌던 종이고, 꼬리를 보시면은 꼬리가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네, 이 친구들이 도망다니면서 이제 자기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꼬리가 이렇게 진화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빗자루처럼 발자국을 지우는 거군요. 네. 귀 모양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네, 귀 모양도 너무 귀엽죠. 요즘에는 애완동물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예요. 아직은 호기심도 많은 친구라서 손에 보시면은 지금 똥을 이렇게 싸네요. 형 미안해요. 유라 누나랑 더 있고 싶어서 참다가 그만. 똥 싸면 어떡해. 천천히. 괜찮죠? 네, 너무 귀여워요. 제가 한 귀여움하죠. 그런데 저만큼 귀여운 친구들이 또 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돌아왔구나. 자, 다음에 만나보실 친구는 우리 햄스터 푸딩이에요. 아, 엄청 귀엽겠네요. 네.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맨날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한다니까요. 엄청 납작해서 이름을 푸딩이라고 지어줬어요. 아, 진짜 몸이 이렇게 납작하네요. 네, 맞아요. 자, 한번 쓰다듬어 볼게요. 와, 진짜 솜털 같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엄청 친근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만나보실 땐 주의사항이 있는데,
무섭다고 해서 바닥에 내팽개 치거나 아니면은 한번 이쁘다 해줘 보겠다고 손으로 큰 손으로 확 잡아 들거나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세요. 항상 소중하게 손 여기 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 줘야 돼요. 네, 맞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살포시 들어서 등 쪽으로 아 이쁘다 해주시면 되세요. 아 이쁘다. 이 친구도 한번 손님 해보시겠어요? 네. 아 예쁘다. 친구들 잘 보고 있지? 유라 언니처럼 살살 약속. 햄스터들 막 쳇바퀴 이렇게 돌잖아. 네 맞아요. 이쪽에 보시면 쳇바퀴도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핫둘 핫둘 나 엄청 빠르지? 핫둘 핫둘.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계속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이제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바꿔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구나. 최대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도와주고 있어요. 얼굴 세수하는 것도 이렇게 세수하네요. 이렇게 해야 친구들이 계속 우릴 사랑해주죠. 그렇게나 노력해야 해? 맞아, 그건 타고나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우와, 이 동물은 왜 이렇게 작아요? 친구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 쥐예요. 네. 우리 동물 이름은 팬더마우스. 아, 약간 팬더 같은 무늬가 있어서 그런가? 네, 맞아요. 팬더 같은 무늬가 가지고 있는 팬더마우스라고 해요. 찍찍찍, 햄스터인 줄 알았지? 우린 쥐야. 그리고 무늬만 팬더지. 팬더랑도 아무 상관없어. 진짜 작아요. 한 두 마디 정도? 네, 맞아요. 손, 눈 감고 이렇게 손에 올려놔도 올려놓은지 모를 거예요. 진짜? 아마. 네. 우선 아 진짜 티도 안 나네요. 그쵸. 아, 엄청 귀여워요. 엄청 가볍죠. 나도 너무 편해. 유라 누나 나도 안아줘야죠. 오이쿠. 으이 저 단방이 또 떨어졌네. 절대 포기 못해. 유라 누나 여기요. 아싸 올라왔다. 유라 누나는 어쩜 손도 이렇게 따뜻할까. 최고. 우와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그러게 나도 데려가면 잘 키울 수 있다 크롱.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만지거나 보살펴줄 때는 아주아주 조심조심 다뤄야 돼. 크롱 크로롱 너희들 자신 있어? 응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엄청 소중하게 아껴줄 거야. 그럼 다음엔 뽀로로 집에 놀러 가볼까? 저도 휴가 때 가고 싶지 말입니다. 뽀로로 나도 잊지 말고 초대해줘. 짠! 오늘 주렁주렁해서 한 시간 재미있었나요? 벌써 아쉽지만 집에 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동물들이 놀러 온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